마가감으로 닦았다 마 이전에 옛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랬다 미래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제게 말해준 것은 모두 전에 들은 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 사색을 혼란시킬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시여 집착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고 잘 수행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해마가여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식별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 이 세상에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항상 평안에 들어가 있다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은 것이다. 해마가감으로 닦았다마 이전에 옛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랬다 미래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제게 말해준 것은 모두 전에 들은 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 사색을 혼란시킬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시여 집착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고 잘 수행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해마가여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식별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 이 세상에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항상 평안에 들어가 있다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은 것이다. 해마가감으로 닦았다마 이전에 옛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랬다 미래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제게 말해준 것은 모두 전에 들은 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 사색을 혼란시킬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시여 집착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고 잘 수행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해마가여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식별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 이 세상에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항상 평안에 들어가 있다.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은 것이다. 해마가가 물었다. 곧다마 이전에 옛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랬다 미래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제게 말해준 것은 모두 전에 들은 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 사색을 혼란시킬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시여 집착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고 잘 수행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겠습니다. 해마가여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식별한 아름다운 사물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잘 알고 명심해 이 세상에서 번뇌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항상 평안에 들어가 있다.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은 것이다.